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주제로 일독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은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을 찾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그렇게 느껴지죠. 내가 노력해서 예비자병 교리반 들어가가 거기서 교육 열심히 내가 받고 그리고는 내가 하느님을 찾는 것을 완성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애초의 기반 자체가 하느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부르지 않았다면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부를 계획을 미리 세워서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짧은 시선에는 그렇지 않죠. 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나마 미사라도 오니 다행입니다만 그마저도 사실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예, 얼마나 내가 그 부르심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그냥 의무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이고 그 가운데에는 정말 나는 하느님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겠죠. 이게 나중에 바뀔 겁니다. 입장이. 지금은 제가 여러분을 애타게 부르잖아요. 어떻게든지 예비자분들을 더 모아드리려고 하고 오늘도 성당에 차 대시는 분들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면서 아이고 막 주차장만 이용하지 마시고 성당도 어디서 항상 듣는 얘기 알죠? 우리 이모가 누구고 수녀님이고 우리 뭐 친척 중에 누가 신부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녀건 신부건 당신이 하늘나라 가고 안 가고 하고 그거 뭔 상관이요? 물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아이고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뭐 어쩌라고 해. 예? 그저 주차장만 이용하지 말고 요 코앞이 성당인께 성당도 좀 나와서 또 한 분은 또 냉담자도 마 뭐 본입하시오라 하든가 이름이 하여튼 뭐 있었어요. 예.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사정하는 형국이죠. 제발 구원 받아라.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 거죠. 예.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참외 떠올려 보십시오. 참외. 참외를 잘 크든 못 크든 이든 저든 농부는 돌봅니다. 그죠? 애가 달아가 돌봅니다. 근데 낸자는 어떻게 돼요? 고릅니다. 그 중에.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박스, 못난 놈은 B급으로 처리된다. 야이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신자, 저기도 짜가 신자, 짜가 신자 판을 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두를 부릅니다. 뭐 특별하게 당신에게 이쁨 받는다고 더 부르고 덜 부르고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존재하는 순간부터 뭐 미숙하건 뭐 장애가 있건 뭐 뭐가 부족하건 인간이라면 모두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사물이든지 자신의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안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내장돼서 그림을 그리든지 글을 쓰든지 하는 컴퓨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라면 받침대 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기물은 마이크는 그죠? 음성을 수렴해서 스피커로 전달해내기 위한 도구로서 존재하는 거지 이거 뭐 어디 무슨 장식품으로 여기 둔 거 아니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묵직하다고 어디 농 밑에 받쳐놓고 설마 성경을 농 밑에 받쳐놓진 않았겠죠. 근데 성경은 대부분 먼지 수집개로 쓰이죠. 먼지가 뽀얗습니다. 그죠? 한 번도 안 열어. 희한해. 예. 휴대폰 여는 거 10분의 1만 성경을 열어도 그렇게 질긴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돈만 11조를 할 게 아니라 시간도 11조를 해야 돼요. 노력도 11조를 해야 되고요. 참에 쏟는 노력 조금만 들여서 내 이웃의 영혼 구원에 관심만 가지면 정말 많은 이가 하늘나라에 다가올 텐데 우리 그렇게 잘 안 하죠. 그죠? 예. 돈에는 열성이 막 납니다. 예. 없는 시간도 쪼개서 돈 벌려고 하죠. 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일에서는 우린 둔감합니다. 인간은 원래 목적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영혼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 영혼이 본래 있는 자리로 완성되어서 올라가도록 운명지어져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부르심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유한 존재 목적, 구원이죠. 구원.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낳느뇨? 하느님을 알아서 구원받기 위해서니라. 옛날에 요리 했잖아요. 그죠? 천주교 요리 주해.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구원이라는 그 최종 목적지를 위해서 1차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이 여기서 멈추느냐? 그렇지 않겠죠. 모든 사람이 군대라는 의무 복무 기간을 갖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공대가 있잖아요. 그죠? 특수한 목적을 지니고 특별히 부름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군악대도 있고 운전병도 있고 저마다의 고유한 목적 가운데 좀 더 특별한 그러니까 군인 중에서도 좀 더 군인스러운 그러니까 예전에는 해병대를 그렇게 가려고 한 이유가 해병대를 갔다 오마 일반 군대보다 더 쳐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안 쳐주죠? 안 쳐줍니다. 그랬기에 뭐 해병대는 커녕 군대 자체 인원 자체가 감축돼서 이기자 부대 없어졌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 주변 일대 상권도 박살나고. 하느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라서 모든 사람을 부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불러야 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의인들만 있으면 기본적인 부르심이면 충분했을 거예요. 다들 그냥 태어나서 선을 천천히 배우고 덕을 배워서 구원받으면 끝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세상에는 의인과 동시에 악인이 존재합니다. 이 악인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성당 안에도 있습니다. 뭐 성당 아니라고 악인이 없겠나. 오히려 성당은 악인들이 회개하도록 초대받아서 구원으로 가는 여정이니까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교회의 별명이 죄인들의 공동체, 순례하는 교회라는 별명도 갖고 있죠.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 천사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찢고 볶는 가운데 항상 빛이 전달되다 보니 그 가운데에는 덕을 쌓는 의인과 악에서 회개하는 이들이 초대받는 거죠. 그래 교회 공동체는 원래부터 악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로운 이들은 그냥 빛만 쬐여주면 좋다고 빛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않으니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요 근래 들어서 저를 찾는 손님들이 참 많은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근데 사람마다 왜 사제를 찾겠습니까? 여러분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사제 찾아요. 네, 그런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아이고 신부님이요. 이번에 우리 집에 진짜 좋은 일이 있는데 제발 신부님 같이 와서 즐거움을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신부님 모시러 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 평생에 한두 명쯤 봤을까? 나머지는 전부 다 지 급할 때, 그죠? 지 급하다는 건 뭐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손 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야 비로소 사제를 찾는 거죠.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몸 안 아픈데 의사를 왜 찾아? 약국을 뭐, 내가 정상인데 약국을, 물론 약국은 뭐 여러 가지 사러도 가겠다. 밴드도 그래, 아프니까 찾아 사러 가지. 파스도 아프니까 사러 가고, 그죠? 예. 악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악인들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쏟아서 그를 어둠에서 구해내려는 열정과 소명감이 필요한, 사명감이 필요한 거죠. 군대라는 기본적인 나라의 방어를 위해서는 모든 군인들이 그냥 뭐 밤에 순찰이나 잘 서고 하면 그냥 끝나는 일이지만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서 적진에 적극적으로 들어서고 이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 데에는 특별히 훈련된 사람들이 견뎌낼 만한 군장을 저도 더 무거운 걸 지고 더 오랜 시간을 뛸 수 있고 더 사격도 정교하게 연습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훈련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종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성소에도. 그걸 우리는 성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보편 부르심이 있고 성소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성소로 불리지만 그 가운데 좀 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떤 자리겠습니까? 영광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예요. 그러나 동시에 고난의 자리죠. 안 해도 될 일들을 하니까. 그죠? 안 해도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내 마누라나 좀 해 챙겨주고 야야 오늘 그래 외식 가자 좀 달래주고 그러면 그냥 평온하게 지내면 돼. 자식들 문제 생기는 거 첫째야 니는 요래 해라, 둘째야 니는 그러지 마라, 셋째야 니는 욕심 좀 덜 내라, 자기 가족이나 그냥 좀 추스리고 에? 그냥 미사나 정기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그냥 고선에서 끝납니다. 근데 이 특공대들은 있는 어둠 없는 어둠 다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그 어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도움을 주고 내 일 아닌데도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를 해달라고 얼마나 부탁을 했었는지. 그래서 동시에 고난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인 듯 보이나 고난의 자리입니다. 주님 신부 편할 것 같죠? 저는 제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러분들도 해봐서 같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 무게감을 갖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하느님은 이 자리에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나 부를 수가 없죠. 고르고 골라 불러야 됩니다. 구원을 향한 부르심은 모두에게 허락되는 것이지만 이 특별한 사명은 선택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12명을 고르고 고르신 겁니다. 그 결과 각가지 성소들이 생겨납니다. 수도 성소, 사제 성소, 봉쇄 수도의 성소, 뭐 제속회 성소, 뭐 하느님께 특별히 헌신하여 그분을 알고 배우고 그분을 선포하도록 맡겨지는 직무와 선회로의 부르심들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소품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6명이 불렸습니다. 요번에 서울교구 보니까 16명인가? 그래도 한 자리 숫자는 넘어섰더라고. 그나마 그래 명색이 있지. 그죠? 서울교구. 예? 새로운 임무에 임하는 우리 새로운 사제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드려야 돼요. 특히나 현대 세계는 더 허황되고 더 유혹이 교묘해졌습니다. 옛날에는 겁이 나서도 신부님 근처에 못 갔어요. 근데 이제는 신부를 알러보는 세상이 됐습니다.
물론 이 시골 지역은 조금은 아직은 달라요. 옛날 여러분들은 그냥 옛날 교회에서 그냥 그대로 같이 나이 들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도심지 본당같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는요,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파다해요. 우리는 여기만 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개구리 왜 우물 안에 여놓으면 자기 우물 바에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 그냥 우리끼리 이래 사는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전반적인 한국교회의 분위기 전체가 예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소의 소중함이 없어지니, 그러니 영광의 자리가 영광의 빛이 바래고 고난만 남는 거예요. 그래 하기 싫어하지. 수녀원도 가기 싫어하고 신부도 되기 싫어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부러워서 되고 싶어 했어요. 복사 서면서 신부님 보면서 나도 신부님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만한 좋음이 있었고, 지금은 아니란 말이죠. 자, 이제 아직 안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응답 남았죠. 불렀으면 뭐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직 응답의 부분이 남았습니다. 부르심은 확실히 이해했죠?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이 주어진다. 하지만 그 부르심은 영광인 동시에 고난의 자리다. 영광을 탐낸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될 것이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 고난에 더 주목하는 거죠. 자, 이제 응답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 그냥 부르면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전능한 분이 불렀으니 당신이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이것이 흔히 이제 몇 개신교 교파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그 사람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부르고 응답하면 끝이야. 그냥 하느님의 힘이 나와 힘보다 크니까 내가 뭔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이 구원하겠다 하면 구원받는 거다. 이런 이론으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아니죠. 아니에요. 부르심에는 반드시 응답이 필요한데, 말로만, 우리 갱상도 말로 조디로만 짓기는 응답이 아니고, 그들은 말만 할 뿐 실행하지 않는다. 삶의 실천으로 응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그냥 입으로만 뻥긋뻥긋 믿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습니다. 뭐뭐 하면 아멘 아멘 말은 하지만 실제 그 내가 바치는 기도문에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응답이 뒤따라야 하는데, 모든 일을 대상으로 하는 부르심에도 마땅히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느님이 부르신다고 모든 이가 자동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구명정에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열심히 내밀어 봅니다. 그러면 밑에 빠져있는 사람도 자기 손을 내밀어야 그 두 손이 맞잡고 당겨짐이 이루어지는 거지, 손을 암만 열심히 내밀어도 딴 데를 아예 보고 있다면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련된 영역이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B급 참외들 들어가는데 저 백천가에 막 갖다 냈다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한 이제 참외 끝물쯤 되면 막 수로에 참외가 졸졸졸졸 흘러내려옵니다. 얼마나 갖다 버렸었는지. 오세는 아침에 뛰면 거기서 무슨 괴상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다른 냄새가 아니야. 뭐 썩는 냄새예요. 네. 여하튼 그렇게 처리당하는 겁니다. 이 응답은 당신의 특별한 소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부르시지만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사무엘은 응답을 하죠. 뭐라고 응답합니까? 이 응답의 문장을 하나의 기도문으로 삼아서 마음속에 되뇌어도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반복해 볼까요? 시작.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되뇌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애시당초 듣기를 별로 즐겨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듣기를 즐겨하고 뉴스를 듣기를 즐겨하고 정치인들의 말을 듣기를 즐겨하지,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곳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식별하려고 들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이 가운데는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어린 시절에 신부님으로부터 야, 네 신부대라 라는 말을 들어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신부가 안 된 이유는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이들이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사제직의 영광은 세상에서 안 드러납니다. 옛날에는 신부님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충분히 누렸죠. 물론 그때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셨어요. 지금은 갈수록 영광이 빛이 바르고 고난만 남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세속적 영광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신부님이 존경받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사제직의 진정한 영광은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영원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이 그동안 애써 복음을 전해온 이들이 정말 그 복음으로 인해서 빛을 발할 때 그들의 빛이 곧 나의 빛이 되는 거죠. 가끔 가다가 시편을 읽으면 자녀들이 많은 부모는 정말 마음이 든든하다. 마치 화살 통에 화살이 가득 든 장수 같은 느낌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사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신부님,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을 자녀로, 영적 자녀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훗날 하늘나라에서 만났을 때 그때는 나이가 상관이 없을 겁니다. 하늘나라에는 늙고 젊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모든 공동체가 인격체로 동등한 영역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자식이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보면 얼마나 성장한 인간인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죠. 지금이야 우리가 아이고 저거 내가 배 아파 키운 거 저거 코 찔찔 흘리던 저거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철없던 자녀가 어른보다 훨씬 더 속내가 깊은 어른이 되어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적지 않은 이들은 이 응답에 올바로 응하지 않고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영광의 자리로 정말 내 눈에 보였다면 마치 밭에 묻힌 보물처럼 절대로 안 놓쳤을 겁니다. 여기 보물인데 내가 어디 가노? 하지만 무엇이 그들을 속였을까요? 그 자리가 그들에게 영광으로 보였던 게 아니라 고생길로 보였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야, 네 신부들 에이 신부님 신부 결혼 뭐 한다면서요? 그래 결혼하면 은가 좋겠다. 그래 결혼해라.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여 알겠네요. 결혼하에 맨날 좋아 죽겠죠. 막 마누라 보면서 아침에 네가 눈을 떠 눈을 탁 마주하는 그 눈빛 속에 그윽함이 들어있고 막 그래가 맨날 막 뽀뽀해주고 싶고 막 좋아 죽겠지요. 행가이 좋겠다. 근데 그 모를까이 20대나 30대쯤에는 그런 환상에 빠져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현실을 아는 거죠. 결혼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서로 신실한 친구를 사귀는 과정이죠. 그래서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결혼도 안 하잖아요. 왜? 결혼해서 고난밖에 안 보이는데 뭐. 옛날에는 꿈을 꿨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콩깍지가 씌워졌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아, 저 처자 참 아름답다. 내가 뭔 수를 써서라도 저 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 뭐 이런 열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열정의 시간을 전부 다 세상의 위치를 확립하는 데 쓰다 보니 이제 나이가 서른쯤 넘어갖고 상대를 바라보이 이거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하고 내가 살아갖고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 20대 때만 해도 철이 없잖아요. 철이 없이 있긴 해 오히려 결혼을 더 잘했어. 지금은 만약에 지금 저더러 자 이제 사제직에서 배우자를 허용할 테니까 배우자를 골라보시오 하마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지금 와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그 사람 내면 속에 무엇이 들었을 줄 알고 얼마나 나를 닥달할 줄 알고 예? 일거수일투족 쪽쪽 입을 댈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난다 하면 또 나가라. 오늘 같은 날은 좀 가족하고 좀 있어라. 그 간만에 남는 시간을 굳이 또 나가야 되나 이렇게 살까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시작부터 모든 것을 알고 응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알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혼 생활을 미리부터 60이 나이가 70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예상하고 그러면 결혼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는 거죠.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예 주님 아무것도 모르지만 당신이 부르시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갑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은 하느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건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성소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능력 자체가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시고 당신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르심에는 함부로 응답하면 안 되겠지만 뭐 폰지 사기나 당하고 뭐 다단계 사기나 당하고 그러겠죠. 하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에 만큼은 미흡해도 응답하면 성과가 납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의 부르심과 응답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채워주세요.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먼저 보좌 생활 동안 열심히 네가 강론을 준비한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발표하게 하면서 1차적인 훈련을 시키겠다. 그 다음에는 남미를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그곳에는 네가 일상 언어도 제대로 못하는 곤란을 겪을 것인데 그 덕에 오히려 더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온갖 몸짓 발짓으로 네가 설명을 하다 보면 복음의 핵심을 파악하는 일에 더 수월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너는 2차적인 준비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너를 한국에 다시 데려올 것인데 그때부터 너에게는 본격적인 소명을 맡기겠다. 너는 방송에도 나가서 이런저런 수십 회의 강연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경험들을 누적시켜가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복음 선포의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것이다. 하지만 초전은 좀 힘들 것이다. 벽 보고 이야기한 느낌이 나겠지만 그건 역시도 너에게는 하나의 훈련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르심에 아까 기억했던 이 말씀 잘 되새겼다가 응답합시다.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아멘.